이 지상에서 사는 이유는 뭐냐? 나를 맑히기 위해서, 내 자신의 에너지를 맑게 하려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맑게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맑게 하냐? 식냐? 식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에게 이롭게 하는 사회에 이롭게 하는 결국은 우리가 계속 진화를 해갖고 마지막에 왔을 때 진화를 해서 마지막에 왔을 때 최고의 지식인이 되는 거죠. 진화를 해갖고 마지막에 온다라는 것은 최고의 지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식 사회가 일어난 거죠. 왜? 우주 경영을 지금 지상 경영을 70%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인들이 나올 때라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이제 내 업을 소멸할 때가 된 거죠. 진화를 해 왔으니까 이제 70% 왔으니까 이제는 내 업을 소멸해야 된다. 요렇게 될 때는 뭐라고 이름을 부르느냐? 홍익 인간이라 한다. 여기 이제 홍익 인간이 등장하는 겁니다. 70% 성장한 상태가 홍익 인간이지. 우리 70% 밑에서는 우리가 30% 때도 홍익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했고 이 민족, 우리 민족은 홍익 인간이 되자고 노력을 해온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 철학은 모든 것이 홍익 철학 안에 있습니다. 홍익 인간 철학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식인이 됐는데 홍익 인간을 아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과거에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의 홍익 인간을 모르느냐? 그때는 다 알았습니다. 홍익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했으니까. 다 알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지식을 갖춘 백성들이 없었고 그냥 사대부가 그냥 지식을 계속 생산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철학입니다. 우리 민족은 철학의 민족이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에 철학을 논하고 이루고 발전해 온 거죠. 이것이 이제 태계 이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까지 철학을 해가지고 사상을 만들어내고 뭉쳐왔던 거죠. 근데 백성들은 그런 일에 뒷받침을 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삶이 굉장히 달랐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홍익 인간 교육입니다. 홍익 인간은 사람 교육이다. 홍익 인간 교육은 사람 교육, 인성, 인성을 갖추는 교육입니다. 왜 내가 사람인데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에서 사람으로 변하려고 지금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걸 홍익 인간이라고 부를 때입니다. 이럴 때인데, 지금 우리가 홍익 인간 교육을 못 받다가 보니까, 우리 지식은 다 갖췄는데, 성장을 해가지고 멈춰 서버렸습니다. 지식을 갖춘 상태로 멈춰 섰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모자랄 때도 우리가 발전을 했는데,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멈춰 서버렸어요. 왜? 요 위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3대 7의 법칙으로 해갖고 우주는 운용이 되는데 70%까지 오는 데는 지식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성장되고 지식을 압축시키고 오늘까지 온 거죠. 왔는데 이제 여기서 30%가 남았는데 30%는 일반 지식이 아닌 진리로 풀어나온 지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한 20년 가까이 만져야 될때안 만지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스톱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추는데 스톱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발전하는 게 스톱돼가 있다. 그래서 70%에서 너무 오래 있다가 보니까 70% 지식을 우리가 갖춘 상태면 기본 지식을 갖췄기 때문에 뭐가 생산되냐? 상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상식이 만들어지니까 이 상식으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냐? 굳어버린다. 상식이 굳어가지고 이 상식이 어떤 활동을 하냐? 다른 상식하고 부딪힌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지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최고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30%가 있습니다. 최고의 상식.
그 다음에 상식을 지금 만들고 있는 30%. 그 다음 상식을 만들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40%가 있습니다. 여기 3대 7의 법칙으로 4대 3대 3. 요렇게 해서 지금 굳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지식인들이 최고의 상식을 점했고, 이 상식이 서로가 자기 상식입니다. 자기 상식이니까 이것이 부딪히기 시작을 해서, 이제 더 이상 생산도 안 되고 부딪히고, 그러면 우리 영혼에 멍드는, 부딪히면 영혼에 멍드는 거죠. 말로 부딪히고, 행동으로 부딪히니까, 이거는 영혼의 상처를 입는 거죠. 요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수두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밀레니엄부터 해가지고, 우린 변해야 될 때 변하지 못했다.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살기가 힘들어지죠. 가진 자도 살기가 힘들고, 안 가진 자도 살기가 힘들고, 이 아주 높은 사람도 살기가 힘들고, 낮은 사람도 살기가 힘들고. 어디 직이든 높든 낮든 전부 다 자기 자리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걸 지금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이 지식을 많이 갖춘 나라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면 전부 다 멈춰버렸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왜? 이런 걸 안 만졌으니까. 최고의 지식인들은 그걸 만져야 되는데, 우리 최고의 지식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인류에서 최고의 지식인. 우리는 2차 대전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 왕조 시대 때는, 우리에게 국제적으로 문호가 안 열렸습니다. 우리 철학만 해왔죠. 그런데 2차 대전 이후로 그 전까지는 우리는 수천 년 동안에 이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이 한반도를 지켜왔고 우리 민족을 지켜왔습니다. 큰 나라에 조공 바치면서 힘 있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그리고 조공 바칠 때 우리가 금도 바치고 그 물질을 바쳤죠. 그런 걸 바쳤는데 2차 대전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류에서 이 한반도로 조공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힘 있는 것도 아닌데 조공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조공이 어떤 조공이냐? 물질이 아니고 지식이라는 조공이 들어옵니다. 문화라는 조공이 들어오고 이 문화와 지식은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희생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희생을 하면서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걸 압축을 시켜서 좋은 지식을 만들었고, 좋은, 이 기술을 만들었고, 좋은 상식을 만들었고, 좋은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깡그리 인류에서 최고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납니다. 이 베이비 부모들이 누구냐? 홍익 인간 1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손이죠. 홍익 인간 1대. 우리가 7천년 동안 노력을 해서 우리 민족의 마지막 자손이 지금 홍익 인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2차 대전 이후로. 그래서 그때 이 말을 우리한테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전후 1세대라고. 우리 전쟁을 1000번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후 1세대라는 소리는 처음 이제 나오는 소리죠. 이때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납니다. 전쟁이 끝났다 이 말이죠. 지금 남북이 이러고 있는 건 이거는 트릭이고 이 전쟁은 끝났고 이 한반도에 남한에 엄청난 지식과 문화가 들어옵니다. 딱 몇십 년 딱 걸립니다. 몇십 년 동안 이 지식과 문화가 전부 다 들어오는데 이거는 인류가 일어났던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식과 문화를 전부 다 흡수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일대가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이분들이 홍익 인간 일대, 그리고 또 홍익 인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인류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는 물질은 없어도 아주 영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다. 인류 희생은 희생 속에서 영적인 힘을 만듭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거고 문화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해동 대한민국에 다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걸 전부 다 흡수하면서 우리는 갖춘 거죠. 왜 하느님이 이런 작업을 했는가? 이거는 하늘 작업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 왜 이 작업을 했나? 너희들이 인류에 이루어놓은 지식과 이 문화를 모든 것을 전부 다 저마다 소지를 줄 테니까 전부 다 갖추어가지고 이걸 다 흡수해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일으켜라. 신패러다임. 이 소리가 요겁니다. 이걸 모르고 자꾸 신패러다임을 하니까 이거 대신 요걸 만들어라 하는 줄 알고 신패러다임 자꾸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데 물질이 아니고 영적인 에너지. 이것이 지식입니다. 이제 이 지식을 뭐라고 우리가 다루기 시작을 해야 되냐? 에너지다.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지식을 에너지로 다뤄야 된다. 물질 에너지가 있고 비물질 에너지가 있는데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 비물질 에너지는 물질 에너지를 운용하는 것이다. 근데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인류를 움직여야 되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3대 7의 법칙으로 일반 지식. 이거는 자기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논리. 사람들의 논리로 빚어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압축을 해도 그거는 논리가 압축된 겁니다. 이것이 상식이 됐는데 그러면 30%는 어디서 나오냐? 자연의 법칙. 이거 자연의 법칙을 뭐라고 하느냐?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서 생산해서 진리에서 지식을 빚어내요. 이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이치를 모르면 우리 논리로 아무리 갖춘 지식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치는 자연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의 이치를 지금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를 설명할 사람을 키운 게 누구냐? 정신적인 수행을 시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의 이치를 깨치게 하려고 정신적인 수행을 시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신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자기 논리로 수행을 합니다. 그 정신적인 수행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사람이 안 나오니까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렇게 정신적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정신적인 수행을 안 하고 거기에서 나온 자기 조직에서 빚어낸 지식을 또 갖췄습니다. 기독교 조직, 불교 조직, 도파 조직, 모든 사회 조직이 만들어져가 있는 정신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하면서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전부 다 적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성경, 불경, 도경 뭐 이런 것들이고 거기서의 또 그거를 하면서 또 일어났던 거를 사경으로 또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꺼내놓으니까 이거를 보고 이걸 가지고 정신적인 자기 수행을 한다? 안 되는 거죠. 왜? 지식인이기 때문에. 이게 지식인입니다.
기독교도 지식인이고 불교도 지식인이고 도교도 지식인이고 도파도 지식인이고 전부 다 듣고 또 보고 아르마리를 가진 것이. 아르마리는 어디서 나오냐? 지식에서 나오냐? 너무 똑똑해졌어. 지식을 많이 갖추면 참 똑똑해집니다. 이게 똑똑한 데서는 진리를 만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찌끄레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진리를 만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가 안 나온 거죠. 안 나왔는데 우리가 어릴 때 자라면서 들은 소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봤고 불교의 진리가 있다니까 그것도 가봤고 또 밀교에 있다가 밀교도 가보고 오만 자기 소질 따라서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지금 올라오다가 보니까 세상에 모순이 나오는 시대가 지금 나오는 거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순이 나오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자기 식이고 그 시대에 필요한 식이죠. 이게. 이것들을 전부 다 쌓아놓은 건데 이걸 가지고 표준으로 삼아갖고 살다가 보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걸 지금 연구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정리를 안 하고. 우리가 인간이 사는 이유는 내 영혼이 성장을 하려고 인간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이 성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영혼 성장을 위해서 인간으로 윤회하면서 계속 지금 인간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는 시대를 지금 딱 맞물려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영혼이 지식으로는 다 성장을 했는데 진리를 못 만나서 여기서 수도대가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진리를 공부할 때다. 진리는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은 배운다고 하는 것이고 진리는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로부터? 깨달으신 분부터. 그러니까 진리를 득한 분한테 진리를 우리는 받아내리는 거지. 진리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 됩니다. 들으면. 왜? 근기에 맞게 전부 다 설명을 해서 전부 다 풀어주기 때문에. 들으면 안다. 스스로 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이 사람한테 물으면 무엇을 물으면 그걸 진리로 풀어갖고 이걸 답을 내려줍니다. 그걸 이해되도록 설명까지 해주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정법 강의라고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법 강의를 중점으로 볼 때 어떻게 들으면 되느냐? 상식은 이런 건데? 지식이니까 상식은 다 알죠.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건데? 왜 이걸 물었는데 이렇게 풀어주지? 상식이 깨진다. 이것이 역설이거든. 상식을 깨는 역설. 이것이 진리에서 풀어나온 지식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듣다가 보면 100일만 열심히 내 상식을 붙들고 듣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그냥 들으니까 내 상식이 무너지네. 이게 역설이거든요. 내 상식을 깰 수 있다는 것은 진리밖에 그 상식을 깰 수가 없습니다. 상식은 상식을 깰 수 없다. 그래서 부딪히는 겁니다. 부닫힘은 내 영혼의 상처를 입으니까. 내 영혼의 상처를 입으면 내가 멍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에 멍든다. 이래 되면 분별이 떨어지고 운용이 잘 안 됩니다. 육신의 운용도 잘 안 되고 환경의 운용도 잘 안 되고 자꾸 분별이 떨어지는 거죠. 내 영혼이 상처를 입으니까 멍들었으니까 탁해지니까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자살하려고도 하고 자살하는 이유가 딴 거 없습니다. 내 앞에 온 환경을 못 풀어갖고 깝깝해갖고 미치면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OECD에서 잘 산다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자살률이 1위인데, 십몇 년 동안 1위 자리를 안 내주고, 갱신을 해 들어갑니다. 갱신. 더 많이 자살. 십몇 년간.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면, 동방 A 지국입니다. 그런 민족인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살률이 또 1위다? 이거는 국제 망신 중에서도 그냥 망신이 아닙니다. 인류에서 지식을 다 밀어줘가지고 지식을 최고 많이 갖춘 나라에 이 민족이 자살률이 1위다?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지식의 충돌. 모순. 이거는 없애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정법 가족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으려고 하고 몇번 죽으려고 시도도 했고 뭐 전부 다 어려워지고 갈라지고 막 이래 어려운 사람만 지금 정법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90% 이상이 죽고 싶나 하면 안 죽고 싶다라고 합니다. 올 때는 90% 이상이 죽지 못해서 온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나올 때 거러지로 나왔으니까. 17년 동안 그냥 살다가, 쓰레기 줌에서 산거러지로 살다가 나온 거죠. 이게 나는 비메이커 중에 상비메이커죠. 내 찾는 사람이 없죠. 이게 거러지한테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것도 도산 줄 알고 오더라니까. 어디서도 손못 대고 이런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병원에서도 안 되고 종교적으로도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칩니다. 힘들어 왔으니까 네가 삶을 어떻게 살았기에 이 지경이 됐느냐. 이제 이걸 바르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니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은 거를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 잘못인 줄 알지? 그걸 가르쳐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 낫네. 그 몸이. 요렇게 해가면서 이제 이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 나라에서 최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멸시받은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나는 손한번 대준 적이 없고 다 났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뭐 약을 준 적도 없는데 다 낫는다. 왜? 영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말씀, 진리의 말씀은 영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약이 있고 영약이 있는 겁니다. 물질은 명약이에요. 비물질 에너지가 영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약 중에서도 일반 지식이 아닌 진리로 내주는 지식은 영약 중에 영약이다. 그걸 받아들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리니 네 몸이 낫지 않느냐. 잘못된 것도 모르는데 지금 나사 죽으면 어떡하자는 얘기냐. 이걸 아뢰킵니다. 네 삶을 잘못 살았다. 야야.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느냐. 아뢰키니까 그걸 몰랐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이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다 낫는 거죠. 우리는 아픈 거는 잘못 살아서 아파요. 어려운 거는 잘못 살아서 어려워집니다. 하느님이 지구촌에 지금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 그 신들을 여기다 보내놔놓고 그 아프라고 힘들으라고 보내놓은 게 아니거든요.
성장하고 연구하라고. 네가 성장해야 된다. 네 영혼이 성장치 못하면 천상을 못 가니라. 우리가 탁한기 천상 가면요, 천상 물배래요. 우리 탁한 영혼이 천상을 가면 천상 물배리겠어요, 안 부대겠어요? 탁한 걸 좀 맑게 가지고. 그래도 70%는 맑아야 천상 가요. 이게 스스로 맑혀줄 수 있는 게 우리 탁한 육신의 30%짜리가 70%는 네가 맑혀줘야 그 30%는 스스로 맑아질 수 있습니다. 자연의 힘이 스스로 맑힐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70% 내 업을 사하고 그렇게 될 동안에는 여기 감방에서 못 벗어난 교도소입니다. 여기가 신들의 교도소. 여기가 지금 지구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참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알 거는 알아야 돼요. 신들이 인간의 육신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때가 요 지구촌입니다. 근데 요 인간의 육신에 딱 들어오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는 거죠. 내 멋대로 모네요. 여기 이제 100년 안팎을 시간을 갔습니다. 그 100년 안팎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알고 살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편한데 모르고 사니까 힘든 거죠. 그걸 가르쳐주는 게 이 사람이 지금 나와서 저 백성들 힘든 백성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왜? 잘났고 똑똑하고 경제가 있고 힘이 있고 하면 내 같은 거러지는 안 찾아올 거니까. 비메이커는 안 찾으니까. 지금 그걸 지금 내를 필요한 사람부터 오너라. 이러니까 어려운 사람부터 오는 거죠. 다 힘들어진 사람. 뭘 할라 해도 더럽게 안 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부터 오는 거예요. 왜? 그걸 물어라, 내한테. 안 물으면 나는 한마디도 안 한다. 묻는 자에게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이지. 안 묻는데 너무 이래 간섭도 안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정법 강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 거니까 우리 영혼 30%를 맑히기 위해서 지금 인간으로 사는 거니까 30% 영혼이 탁해졌는데 이것을 맑게 하는 것은 내 인연과 내한테 주는 환경에 이롭게 하면서 네 영혼이 맑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탁해진 거는 내 욕심으로 해서 탁해졌으니까 맑게 하는 것은 널리 이롭게 하라. 여기 홍이 인간 사상입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도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거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내 욕심으로 산다고 해서 내 업이 절대 소멸되지 않느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업 소멸 안 된다. 돈이 많은 이유는 이 사회를 널리 이롭게 하는데 더 크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준 거지. 네 재산 해가지고 죽을 때 갖고 오라고 한 게 아니다. 네가 잘 쓰라고 너한테 줬다. 그럼 지혜가 없으니까 못 쓰는 거죠. 네한테 준 걸 잘 쓰면 잘 쓴다. 잘 쓰면 하느님이 어떻게 하냐. 최하로 10배를 더 줍니다. 10배. 이걸 배가수라고 이야기해요. 내한테 준 거를 바르게 잘 쓰면 10배를 더 줍니다. 왜 그렇게 하냐? 네가 잘하기 때문에 일을 더 시키는 거다. 잘하기 때문에.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네 걸 다 걷어야 된다. 이래 되는 거죠. 네한테 준 재주도, 네한테 준 사람도, 네한테 준 환경도 니한테 준 재물도 다 걷어야 된다. 왜? 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백성의 피와 땀을 니한테 몰아준 거다. 이걸 잘 쓰는 자는 더 많은 백성의 일을 너보고 하라고 지금 이게 축복입니다. 큰일 하거라. 큰일 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주는 거죠. 물질 에너지부터 환경으로 많은 인연들. 인연들이 전부 다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걸 바르게 잘 쓸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너한테는 많은 사람을 주었느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떤 능력을 담았는지 아느냐? 그 능력을 바르게 쓸 수 있느냐? 인연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네 인생이 지금 변하게끔 준 거다. 우리는 신께서 하느님이 우리한테 축복을 주는 것은 좋은 사람의 인연을 주는 게 축복입니다. 그건 하느님이 해주시는 거죠. 내가 오늘 기도를 해서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대가를 뭐를 주느냐? 좋은 사람을 인연을 만들어준다.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모자라는 공부는 안 했어. 근데 좋은 인연을 줬어. 좋은 인연은 왔다가 갑니다. 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왜? 좋은 인연을 네가 쓸 수 있는 네 자신을 갖추어서 네 질량을 높여야 됩니다. 이걸 교육, 공부라 그래요. 진리로 교육을 받는 것은 네 앞에 주는 환경을 아주 지적으로 지혜롭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거죠. 준 인연들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교육을 시켜야 아끼고 사랑하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큰 질량으로 쓰이게 된다. 하느님의 축복하니까 저 집 사주는 게 축복인 줄 알아요. 저 집이 내한테 올 수 있는 환경이 된 게 인연을 만나고 그러한 환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큰 공사를 따도 어떤 인연을 만나서 길잡이가 돼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큰 공사가 내한테 오는 것이고 인연을 바르게 대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네 삶에서 더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연을 바르게 대하는 공부 홍이 인간의 최고의 공부입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인연이 무엇인지 갑을 관계는 왜 있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사회 공부거든요. 진리로 세상을 풀어서 사회 공부를 하니 내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산다면 내일은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앞으로 지식인들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3대 7의 법칙. 최고의 사람들이 됐으니 최고의 사람들은 최고 걸 풀어내야 됩니다.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가? 인연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인연들이 모이면 얼마나 큰 힘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법 가족들이 정법을 만나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거. 가족이 무엇인지 치십시오. 그 안에 들어가면 가족이 무엇인지. 이런 걸 조금 쳐갖고 듣다가 보니까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 쳐가지고 보니까 몇 개를 들어보니까 이거 너무 좋다. 나는 이걸 몰랐다. 이렇게 하면 그런 걸 올려주는 거지. 같이 공부하자고. 너무 좋다고 해서 하루에 10개씩 올리면 안 됩니다. 너무 좋은 거 한 개씩만 올리십시오. 우리 회원님들이 공부를 같이 하는 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이거는 너무 좋아서 버릴 수가 없다. 요거 한 개를 올리는 거. 한 개. 어떤 건 두 개 올리도 될 게 있을 겁니다. 너무 좋아서 이건 버릴 수가 없다. 요런 거. 욕심내지 마라. 내가 제일 좋은 걸 나누어라. 이것이 어떤 행위를 하는 거냐? 내가 제일 좋은 걸 나누는 것이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밥 주는 게 그 사람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는 과거에 무식할 시대다. 밥 먹기 어려우니까
밥 주는 게 사람을 돕는 것이었었어요. 오늘날은 지식인 사회에서는 지식인들은 지식을 나누는 게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의 힘은 본인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의 질량에 따라가지고 내한테 어떤 일도 환경이 만들어져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겁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거다. 그 지식도 어떤 지식이냐? 진리의 지식을 나누어야 된다, 지금은. 근데 일반적인 우리 상식 안에 있는 그 밑에 지식은 인터넷에 가면 다 나옵니다. 지금 공유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지식은 다 발전을 했으니까 인류가 공유하게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는 모든 지식은 그걸로 다 빨리 들어가서 AI 처리까지 해가지고 우리한테 공급을 할 겁니다. 있는 지식은 있는 거니까 들다 보면 되고 보면 알 만큼의 다성장대가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나오지 않았다. 이치를 깨친 자가 지식으로 풀어주는 건 나오지 않았다. 이걸 우리가 만나서 너무 좋으면 나누는 거다. 요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정법을 듣는다. 우리가 나이가 지금 50, 60대 가지고 지금 정법을 들었다. 이 상태에서 정법을 듣는다. 내가 너무 좋아서 듣다가 보니까 내가 젊어집니다. 거짓말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좋아서 그냥 들어. 좋아갖고 이걸 같이 친구들하고 들으면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너무 좋아하면 3년 들으면 10년 딱 젊어집니다. 이건 100%. 젊어지는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느냐? 지금 내가 늙어 가고 찌들어 가는 것이 뭐 맥혀 갖고 깝깝해 갖고 요래 가지고 굳어 가는 겁니다, 지금. 굳어 가는데 그 혈도 굳고 다 굳는 게 깝깝하면 굳습니다. 근데 이 정법으로 진리를 이렇게 이치를 풀어주니까 이걸 듣다가 보니까 깝깝한 게 하나씩 풀려버리는 거죠. 그럼 송곳처럼 뱉기가 있던 것이 하나씩 뽑힌단 말이죠, 이게. 풀린다라는 것이. 이게 풀려버리니까 혈이 돌죠. 에너지. 이러면 피부도 돌아오고, 뭔가 이게 종양도 이게 좀 물러지는 거죠. 내가 차온 몸도 다시 열이 일어나죠. 네, 내 영혼이 이제 가동되는 겁니다. 영혼이 멈춰갖고 굳어가던 게 내 영혼이 가동이 되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도는 거죠. 영혼은 뭐냐 하면 내 인간의 태양이 영혼입니다. 인간 한 사람을 인간의 너의 태양은 네 영혼이 너의 태양이라는 얘기죠. 이 영혼이 에너지이고 이것이 태양 같은 에너지다. 이거는 영혼은 불멸이다. 죽지 않는다.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은 우주가 어떻게 돼도 영혼은 불멸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육신은 폐기해도 내 영혼은 성장해서 다시 활동한다. 나는 죽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죽는다 그래 자꾸.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해야 될 일이 있고 육신이 폐기되면 내 영혼이 또 해야 될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차원계에서 전부 다 운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혼이 신이다 이 말이죠. 영혼이 신인데 착한 영혼은 귀신이다. 구신. 착한 영혼이 되면. 왜 구신이냐? 탁해가지고 이것이 활동을 못하고 제자리 못 간다. 이거죠. 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를 벨벨 도는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 살던, 우리 또 이게 조상이고 전부 다 줄이 있다가 보니까, 그 집착이 나를 무겁게 하고, 이 무거우니까 못 가는 거죠, 천계로. 요렇게 해서 구신이다, 이 가는 구신이 있고, 신 중에서도, 대신이 있고, 중신이 있고, 요 신이 있으니까 종류가 다 틀려요. 천신이 있고. 아직까지 천신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신에서 천신이라고 부르는 아주 기운이 큰 신들이 있죠. 요런 거지. 아직 천신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천신은 누가 천신이 될 거냐? 베이비 부모들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는 해탈 시대. 우리가 진리를 만나서 바르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 인생을 잘 살고 나면 윤회가 없는 마지막 일생을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의 30%. 윤회가 인간으로 다시 못 오니까 이번에 못다 산 거 다음 생에 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인간 육신을 받아온 게 마지막인데 이 육신을 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고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고 어떻게 습득을 하고 어떻게 내가 영혼에다가 이 에너지를 지금 장착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친구하고 잘 지내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내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걸 모든 걸 관찰을 해갖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더 영혼으로 들어가요. 왜? 비물질 에너지이기 때문에 비물질 에너지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비물질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생산하는 것도 비물질이 하는 것이고 이게 영혼들입니다. 영혼신들이. 그게 인간이 하는 거죠. 모든 만물은 이건 하느님이 생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나중에 저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또 너무 파장이 클까 봐 자꾸 내가 숨기는데 이 만물은 하느님이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육신도 하느님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어떻게 저걸 저 많은 걸 다 만드나? 이 자체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만물이 하느님입니다. 요거까지 가면은 파장이 엄청나게 클까봐 자꾸 말을 지금 못한데 이 우주에는 물질과 비물질이 있다. 물질은 하느님이라 하고 비물질은 원소라고 한다. 물질은 오만 형상으로 다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세포다. 비물질은 내 영혼이자 원소입니다. 그런데 비물질인 내가 생산하는 것은 비물질을 생산한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걸어온 거예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일어났던 것은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을 생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만지면서 사는 거고. 생산은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이 지금 엄청난 질량으로 커가 있다. 그럼 이걸 질량으로 따져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제는 우린 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 절대로 잘 살 수 없다. 바르게 잘 살 수 없다. 그리고 진리를 갖추지 않은 자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수 없느니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법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묻는 것만 대답하니까. 이 사람은 특징이 뭐냐? 묻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묻든 묻는 것은 대답한다. 여기 특징입니다. 무식한 자가 물을 때는 무식한 자의 근기에 맞게 풀어줄 것이고 유식한 자가 물으면 유식한 자의 근기에 맞게 풀어줄 것이고
높은 자가 물으면 높은 자의 근기에 맞겠고 풀어줄 것이고, 대통령이 물으면 대통령이 할 일을 물으면 네 할 일을 풀어서 설명해 줄 것이고, 모든 것을 설명한다. 누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덮은 사람이.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덮은 사람이고, 나는 4살 때부터 고아로 자랐고, 세상 공부는 내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돼서 30대 초반에 산에 죽으러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쓰레기 죽기 시작한 사람. 쓰레기를 왜 줬나? 산에 들어가서 쓰레기 주려고 안 들어갔습니다. 죽으려고 들어갔지. 죽으려고 들어가서 며칠 동안 산에 있을 때 나 자신을 깨우친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깨달았는데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인지를 깨달았다. 얼마나 모질이고 얼마나 바보고 얼마나 못났는지를 그때 한없이 깨달았다.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내 잘났다고 죽으러 간 사람이에요. 내가 잘난 자가 아님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무릎 꿇고 쓰레기를 죽기 시작을 한 것이 17년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게 내 앞에 보여도 이걸 입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걸 잘 정리해서 바위 위에 올려두고 나는 내 삐려서 못 먹는 것만 주워서 먹었지. 뜻인데 자보지 않았고 내 몸을 돌보지 않았고 옷 한번 갈아입어보지 않았고 누구하고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았고 17년 동안 산속에서 쓰레기 죽고 산 사람. 이 사람이 무엇이든지 나한테 물으라 하고 나왔을 때는 장난하는 건 아니겠죠. 내가 다 가르쳐주마.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물으라. 요렇게 하고 나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간보려고 하면 시간 낭비입니다. 내한테 필요한 것만 들어서 소화하라. 네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너 삶이 달라지고 네 몸이 달라질 것이다. 그게 지금 정법입니다.